요즘에 운전하는데 무섭거든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도화가 이겼어요, 도화가. 방송하고 있어. 네, 서울이에요, 서울. 도화가 이겼어요. 유튜브를. 하이라, 당구 제가 이겼어요. 눈 맞으면 머리 뿌리 쳐진다고. 그래서 눈, 그러니까 화장했을 때 눈 맞는 거 싫고, 그리고 또 운전할 때 눈 오는 거 싫어요. 차도 치워야 되고. 이마에 저 오늘 포커 공방 컨셉이 인도 사람이라서 이마에 뭐 붙였어요. 나이 따랑이요, 가시네. 공방 우리 9시부터예요. 9시부터인데 리허설도 해야 돼서. 진짜 예쁘다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공방이 공식 방송이라고. 그 약간 공중파 방송 같은 방송이요. 저 예쁜 척 안 하는데요. 가자. 가자. 이거 옮겼어야 된다. 이거 헐리스. 누가 차 어디 있는데? 저쪽에 있다. 저기로 가야 된다. 걸어갈까 그냥? 어디? 밥 먹으러. 어, 여기 주변에 갔다가 밥 먹고. 여기 주변에 술집밖에 없다, 아이가. 어차피 우리 따로 운전해야 되니까. 아, 아니다, 여기 있다, 밥집. 어, 얘 여기 무섭다. 왜? 얘 조심해. 내줄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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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도 밥 먹으러 갈게요. 눈 오는 날. 여기 초밥집도 있고. 초밥집 갈래? 초밥 괜찮아, 씨. 돈가스만 먹을까? 돈가스? 어, 기훈이 씨 돈이 너무 찐해라고 하는데. 저 된장란 마입니까? 근데 씹단 벌신사. 뭐가, 뭐가? 어? 잠바, 잠바. 어. 이거 뭐, 손으로. 이거 참, 참다. 아, 너는 우산 들고, 나는 제 가방 들고. 이거, 이거 뭔데요? 이거 무슨 형식인데? 뭔데? 잘 잡으면 돼. 엄마, 참다. 이건 뭔데? 야, 내 맞아 죽을 뻔 했다. 맞다. 무서운 게 아니고. 애들 밥 뭐 먹죠? 여기 일단 초밥집은 여기 있거든. 초밥? 누나, 누나한테 가자. 저 방송되나 거기? 어. 아, 그럼 가자. 근데 여기는 어. 초밥집이. 어. 여기 초밥집이다. 어. 여기 가자. 가 아무 때나 먹자. 빨리 먹자. 너 천원부터라네. 응. 내가 사줄게. 됐다, 씨. 내가 산다. 내가 적잖아. 이제 당구비 냈다, 이거. 아니다. 괜찮다. 안녕하세요. 응? 어, 이건 처음이네, 여러분들. 여기, 아, 네 얼굴, 어, 여기 해가지고. 어떻게? 쩔쩔하고? 괜찮네요. 야, 누나, 근데 여기 뭐, 가격은 괜찮나? 어, 괜찮다. 내가 줄게. 천 원대라네. 진짜. 아, 됐다. 아니, 어떻게 너무 걱정하겠다. 천 원대. 이런 거 있나? 많이 없는데. 어. 밥 먹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거 이 친구가 먹으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노랑 1,000원, 초록 1,500원, 보라 2,000, 파란 2,500원, 빨간 3,000, 검정 3,500원. 노랑이 많이 없다. 근데 괜찮네. 괜찮은데? 없다. 그러니까 싼 게 많이 없다. 봐봐, 전부 다 보라색, 빨간색밖에 없어.
없다 이거. 맞네. 근데 맛있. 근데 비싼 게 맛있잖아. 맛있다. 먹어라. 진짜 맛. 여러분들 밥 좀 먹게 이제. 뭐나 말물 내가 사줄게. 이제 나갈게. 됐다. 너 돈 좀 안 써라. 내가 돈하다. 어? 됐다. 내가 남자. 여러분 그만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제 물 따랐습니다. 소고기 등심 이때가 좀 맛있겠네. 뭐가 맛있노? 다 맛있다. 이건 내가 보기에 김치. 김치? 김치말이. 이거 얼마네 그러면? 김치말이 빨간색깔. 이거 3,000원 이거? 아 진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와 너무 무시해요? 주셨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삼촌님이 삼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유튜브 친구들 안녕. 나 BJ 킹이요. 나 BJ 좋아. 오늘 먹방은요 강남에 있는 스시마세우 보고 스시마이우라는 초밥집인데요. 여기서 이런 혼합해준 소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시고 제가 이제 다 밥방에 있거든요. 누나 이거 간장도 찍어 먹어야지. 아 유튜브님들 안녕하세요. 유튜브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채미죠. 스시는 많이 먹지. 밥이니까. 많이 먹어라. 그걸 먹고 넣으면 되는데 이거 하면 되잖아. 이빨 땡겨보면 한 5만원씩 먹겠는데. 지금 제가 먹는 건 가지고. 김치거든요. 김치 참기름 해가지고. 저는 이거 맛있어요. 저는 여러 초밥입니다. 김치 초밥 처음 보네요.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다. 정말 새콤하다. 먹어봐. 새콤하게 먹어봐. 어. 아니 연어 진짜 맛있는데?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초밥 꼴맛이 맛있네. 그리고 여기는 신기한 게 있다? 뭐? 이게 초밥에 버터 있는 게 있어. 초밥 초밥 버터? 어디? 이거? 아, 이거? 아 홍합이 아닌 거죠? 홍합 좀 빼주세요. 홍합 드릴게요. 오고 있는데 보라색 접시 있지? 어. 근데? 홍합 여기 있어요. 이게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 조합인가? 아니요 따로 하나 구워드릴게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치즈 와비 초밥도 하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뭔데? 이거 보여드려봐 사람들. 전복 와이가 데워드릴게요. 이게 이름이 뭐였죠? 홍합 마늘구이. 홍합 마늘구이. 아, 그냥 먹을게요. 괜찮습니다. 버터도 있거든? 그럼 한 번씩 먹자. 자. 홍합 이렇게 먹어라. 안 흘리게 좀 밀어라. 다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맛있다. 얘네 스타일 이거 진짜 맛있지? 오, 대박. 다른 건 먹어야 된다. 진짜 맛있는데? 맛있지? 너 먹었지? 계란 초밥 먹나? 사장님 만들어달라고. 아 만들어달라고 해야 돼? 사장님 계란 초밥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나 해드릴까요? 네. 이것도 한 개 먹을게요 여러분들. 새우튀김 초밥. 아 이건 새우튀김 롤인가? 롤 같네. 이거 한 개 먹을게요. 한 개 먹을래? 그래? 아, 그거 맛있는데? 맛있다. 고마워, 진짜 맛있다. 연어. 양 맛도 먹어. 젓가락 좀 못하네. 괜찮아거든. 연어 좀 진짜 맛있어요.
쳐다 볼랍니다. 네. 이거 한 마시기 때문에 한 발이 넘어갈게요. 오늘 한 입 넘어가. 많이 먹으면 늦게 하지. 어? 한 10개까지 먹을 수 같은데. 아, 진짜? 좀 꿀잠 못 먹어요. 이거 뜨뜻한 거 아니고 이제? 이거 먹어봐. 김치 초밥? 김치 초밥. 전시마다 가격 틀린데 최고 비싼 게 3,500원이에요. 괜찮네요. 근데 막 엠브로용이나 이나 와가지고 먹으면 한 2, 3개 맛있어 먹겠다. 어, 김치 조각 맛있네. 맛있지? 어. 심심한 맛인데 맛있네요. 먹어라. 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오케이,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씩 먹자. 계란초밥 잘하는 초밥집, 다른 거 안 먹어봐도 돼. 닮아 있었거든요, 진짜로. 아니야. 제가 좀 물 줄 알거든요. 근데 계란초밥은. 어. 마지막에 못 먹으라니까. 놀라운 점은, 홈 플러스 계란초밥도 맛있어. 초밥 맛있다. 계란이 너무 부들하다. 나무로 된 건 얼마인데? 나무로 된 건 얼마인데? 아, 도라지 초콜릿 되어 있구나. 이거로, 이런 거. 이게, 이거는 이제 간장새우 초밥. 이런 거 멋지고. 간장새우 초밥 먹을게요. 그냥 한 개 먹어라. 오돌이, 오돌이 초밥인데, 이런 거. 이런 거? 해야장 초밥. 네? 해야장. 해야장이요? 해야장. 해야상 해보모네요. 멋있는가? 누나 저 심한 나오겠는데? 괜찮다. 오케이. 아 근데 난 날 거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새우 좀 귀엽게 생겼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무한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맛있다. 여기 잘 왔다. 너무 맛있는데? 등심이랑 치즈 와규도 좋아해. 아, 감사합니다. 묻지다, 묻지! 우와, 진짜 맛있어. 아, 이거보다 먹자. 와. 죽인다. 어때? 맛있나? 죽인데? 아, 100개 누구살 꼬셨는데. 개불이 어떠세요? 와, 또, 비라라님 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맛있다. 이거 찌개네. 치즈 와인 찌개네. 야, 찌긴다, 진짜로. 이거는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 조합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약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이거 먹어. 이거 잘 먹노? 이거 먹고, 나 김치 먹고, 난 땡이다. 대박! 행복해. 행복하다, 진짜. 맛있다, 먹자. 처음 와도 행복이야.
저기 혹시 대야장 초밥은 어떤 건가요? 간장초밥. 아, 제가 먹은 그거예요. 아, 대야장. 아, 물어봤지 않습니까? 뭐, 아니 무슨 상이라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오케이, 다음은 저놈이구만. 로에이씨, 장아! 아, 고독한 소리 들었습니다. 얘 장아랑 누나. 어? 바깥 찍어서. 여기 우동 같은 건 없나? 너무 많이 심했다. 여러분도 형님으로 포커 지실 거 저라고 하시는데 이번 포커는 3회는 무조건 고정 출연이에요. 그래서 진다고 해도 그런 거 없습니다. 네. 3회까지는 무조건 나가요. 이번 2회차인데 한을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오셔가지고 서비스 하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타코 와사비. 와, 타코 와사비. 조금 많이 맵거든요. 이게 낙지죠? 맵대. 네, 맞아요. 제가 또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매운 건 잘 먹죠. 저 한번 잘 먹어봐. 너희는 못 먹지? 아이고, 진짜. 타코 와사비, 이거는 소라, 소주 안 준대. 소주 1병 먹잖아. 자, 먹어볼게. 이제 막, 어떻게, 맛있는 건데. 뻥 뚫리네요, 여러분들. 와. 미연 완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내 한 개 먹는 척 할게. 이거 먹어. 아, 맛있다. 먹어봐라. 네, 낙지 먹어. 왜? 낙지 맛있다. 괜히 크기만 하지 마. 어? 괜히 크기만 하지 마. 자, 내가 먹는 척 할게. 이거 먹을래? 어? 아, 너무 따가워. 아, 맛있네. 괜찮네. 와. 괜찮아. 너무 많아. 괜찮다. 이게 꿀잼이다. 아. 나는 마지막 김치다. 아, 한강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 쉽게 어디 가는 거야? 와! 연어가 맛있네. 아, 타코 와사비 맛있네, 여러분들. 코 뻥 뚫리네. 진짜? 근데 이게, 부들부들해서 그냥 훅 넘어가요. 연어가. 뭐 하는지 가봐. 비린내가 못 먹거든. 이거 맛있다, 근데. 괜찮네. 싸고. 왜? 마구로 스테이크 쇼버츠 계속 맛이라고요? 그런 거 없는데요, 여기? 아니, 비린내 맛있더라. 먹어, 이래 먹어. 치즈 와규. 죄송한데, 치즈 와규 하나만 더 해주시면 되나요? 아까 소고기 스테이크 먹었지 않나? 소금 드시면 치즈 많이 먹었는데 나 치즈 많이 가지고 이렇게 떡이 얇더라 개인적으로. 아, 너무 허벅지가 많아서 배부르다. 벌써? 나 원래 엄청 짧은데 많이 먹은 거 같아. 이거는 뭐예요? 연어 조림이에요. 아, 조림. 이거는요? 닭꼬치예요. 오케이. 이리로 와. 데워드릴까요? 맛있었다. 한 명을 그냥 먹을게요. 맛있었다. 먹어봐. 닭꼬치. 닭꼬치입니다. 여기 다 맛있어. 옛날에 그 초등학교 끝나고 문방구 가면 꼬치 팔잖아. 그 소스랑 막 비슷해.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 맛있다. 그 맛있다. 그 꿀맛이다. 어릴 때 애덕 초등학교 생각나요, 여러분들.
강남에서 맨 술만 먹었지 밥 먹으러 처음 와요 진짜. 아 진짜? 장이다. 실제 와규 밤에 아예 간다. 한 개 먹어라. 자, 여러분도 솔직히 치킨 한 스킨 먹나? 솔직히 치킨 반만이도 못 먹거든? 근데 밥 때문에 잘 먹어요. 여기가 강남역? 강남역이 가깝나? 강남역이 가까운 거야? 밀크역 근처에요, 밀크 근처. 아니다, 밀크 살짝 넣어야 된다. 여기 큐브 근처다. 우와. 아까 먹어봤다. 큐브 근처에요, 큐브. 이게 스시마이크. 아 근데 진짜 치즈 와규가 1등이에요. 내가 뭐 진짜 제일 맛있네. 스시 마 마이우 마이우 마이무 말고 스시 마이무였으면 더 재밌겠다. 맞지? 여성분들 내리 끌고 쳐다보는데 이게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다. 뭔가 왜 하는데? 이 신기해. 이 신기해. 알겠다. 이럴 때 이제 초밥 저기 한 계란초밥이 보내면 사장님 저쪽 테이블에서 계란초밥 두 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녹아주시면 보이루 아니 근데 이거 바로 꼬신다 이거. 근데 계란초밥이 제일 싸다 밥이야. 근데 왜 재밌겠다. 이거 옆에 돼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이러가지고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지? 중독 걸려. 더 먹어라. 아니 나는 파인애플 먹고 안 먹는 거.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딱 세 접시만 더 먹을게요 여러분들. 나 도이루 하고 난 비루? 진짜 그렇게 하나? 사람들이 계속 사람마트라고 그러는 거야. 시청자들이 왜? 따라하지 말래 사람마트래. 그래서 나 짜증나서 고기를 카톡해서 아 진짜 이거 한 번도 따라하면 돼요? 카톡했다. 뭐 카톡하는 사이다. 그래 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번호 안 와? 번호는 알지. 진짜? 번호는 따놨다. 기운 받아서 언젠가 한번 섭외하려고. 아 지금 기운받조사 누군지 말했나? 이번 거 사람들한테 K요? 네 K피자 왜? 머니하자. 지금 최고다. K형 갔다가 보기만 하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나는 왜 많이 주셨는데? 그때도 많이 주셨다. 우리 알바생 형님이 도와만 사진 있네. 이거 아직 안 먹을 거지? 뭐가? 나는 과일이랑 안 먹는다, 뭐. 오로지 육식. 티라노 사우루스 아니야? 보다 나 이제 느끼하다. 한 마리 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상쾌한 거 먹어, 여러분. 상쾌한 거. 뭔가 속 싹 치유할 수 있는 거. 파인애플. 아, 이씨. 뭔가 좀 속을 싹 치유할 수 있는. 오케이. 아니. 뭔지는 모르겠는데 속이 씻을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크레미 아몬드로래. 와, 크레미 아몬드로. 대박이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맛있다. 아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신기하다. 근데 이거 진짜 차갑다. 뭐가? 이거? 차가워요 맛이. 진짜 차가워서 이빨 씻었다. 저희 된장국 추가잖아요. 아 네. 장국 감사합니다. 된장국 맛있어. 근데 왜 돼지예요? 하시는데? 아 뭐야 임마. 왜 돼지? 야, 니 진짜 싹겠다. 김치 안 먹었는데. 니 먹어라. 아, 아 멋있네.
된장국. 유나 안 보인다. 유나 잘 되나? 누나 먹어도 나는 사람 내가 다 먹어줘 사람들이. 김치초밥. 와. 2,800명. 2,800. 배에 묻으냐고요? 묻었어요. 똥밖에 없다. 똥이가. 이제 가만 먹을게요, 여러분들. 그래. 턱 아프네요. 그래, 니 진짜 많이 열심히 먹었다니. 두 개, 세 개는 더 먹을 것 같은데. 너무 배부르게 하면은 다이어트 중이니까 잡는다. 다이어트 중이니까 배 꽉 부르도록 한번 드릴까 하겠습니다. 운전할 때 잡는다. 뭐 먹자고요? 아니다. 그럼 하지마. 좀 더 치는 게. 오늘 턱 아파. 너 턱이 아프죠? 이거 너무 씹어서 그렇다. 근데 사랑이 있지? 없다. 나 사랑이 아예 없다. 진짜 뭐. 다행이다. 이런 사람 없다, 잘 없다. 진짜 잘 없다. 근데 사랑이 누워 있었다. 응? 사랑이 누워 있었다. 이빨에 근데 왜 누워 있는 거야? 사랑이가 누워 있다니까. 그래서 뽑을 때 망치를 포기해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마. 아, 진짜도 물어봐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사랑이 빼면은 진짜 이틀 동안 죽는다니까. 피 계속 나와서. 진짜예요? 아, 정말. 파인애플은 형 먹고 끝내지 않나? 근데 내가 왜 뺐는 줄 알아? 왜 뺐는데? 사랑니 때문에 한쪽이 마비됐다. 저기? 진짜? 안 움직이고 말도 못해. 우리 사랑니 나면 첫사랑한테 나잖아. 아니다. 한 초밖에 되었다. 이거 좀 사랑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사랑도 바뀌었지. 첫년 보면 발극이 빨랐네. 아니, 근데 진짜 추가로 상관없나? 초밖에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지금도 그렇잖아. 아닌데. 지금 생각했다. 당구장 차리지 말라니까. 아, 꼭 차리면 안 한다, 또. 뭐, 도와 당구장 이런 거 할 거지. 당구 도와. 아니다. 아, 간판도 생각해야 한다. 하지 마라. 뭐, 차리면 손카페 차리는 거 보고 차려. 하지 마라. 안 된다. 손카페 잘 된다. 누구나 다 IMF 온다, 진짜로. 안 된다. IMF요. 저거 정도. 앞에 진도는 알겠지? 아니, 크게 말하지 마라. 괜히 크게 말하지 마. 아, 장난이 없네. 이제 실수하지 마. 말하는 거잖아. 온다잉. 일부러. 예? 여기는 스시 마이무. 마이무. 맛있네요. 저, 그, 당구장. 제 예상으로는 9월달이 열 건데 그거 해놨어요. 간판이야. 당구가 도와 아니면 당구 도와. 그건데 그거 그냥 다이나믹 사가세요. 나 집에 놔둬라. 아니 살이지 그것도 말고. 해놨다. 그거 마크 저기 말하고 나면 다 쓰레기 나온 거야. 거리 눕는데 마크 저기 그 권리금 받으면 되지. 나는 비춰라 이제. 아니다. 당구가 도와도 간판은 얘한데 진짜? 누나 근데 칼스 성공하잖아. 인천에 내 이유 좀 살게. 진짜? 뭐지야? 진짜로. 당구장 차리는 거 돈 작게 안 든다. 돈 많이 든다. 이런 건 끼더나? 어? 이런 건 끼더나? 그 정도 되겠지. 아니 괜히 과거 어? 쓰지 마라. 와 금방 이것만 들고 오려고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돈 안 주려고. 아니잖아. 이것만 들고 왔어요. 그래. 딱 깔끔하다. 깔끔하겠다. 과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거든. 맛있다. 맛있다. 어떻게 가고 싶은데? 기훈아, 이거 엄청 잘 먹어. 전부 당구장이에요.
담배를 못 피잖아. 그냥 잘 안 된다니까. 근데 아닌 게 있잖아. 이제 세상에는 비흡연자들이 더 많아진다. 아니 아니. 왜냐면 이제 흡연자들이 살 수가 없거든. 왜? PC방도 금연이 되고. 그렇지. 와, 금연 너무 많다 솔직히. 그러니까. 세상 이런데 어떻게 흡연을 하겠는데. 몰라. 이제 길거리도 다 금연구역이다. 남자가 왜 담배를 피는지 알아. 한숨이라고? 그만 들어 뭐. 요새 냄새도 많이 나오잖아. 니 맨날 말했다. 남자의 한숨이다. 자신의 한숨을 눈으로 직접 보니. 니는 약간 트름하잖아. 그러면 약간 녹색깔 보인다. 굳이 담배 안 펴. 사슴이다. 가자. 내가 살게. 아, 내가 살게. 가지 마라. 아, 진짜 내가 가지 마라, 이따. 알았어. 내가 사줄게. 아, 사줄게. 됐다, 씨. 내가 되게 샀잖아. 야, 들고 가라, 들고 가라. 응? 제일 싼 날에 들고 가라. 가지 마라, 하나. 진신은 좋아하나? 아니, 뭐, 아니. 이거 잘해. 네. 정산 좀 해주세요. 아니, 원래, 그 한 대 들고 가는 것도 있어. 진짜로. 얼마고? 아니, 보면 계산 되세요? 아니, 적어놨습니다. 아, 적어서 안 되네요. 어, 순진이 형. 적으시길래. 그래서 얼마 가져? 네? 얼마 안 해. 근데 여기 싸서. 하이트 친구예요. 응? 서비스긴 한데. 아, 서비스예요. 서비스. 아니, 나 진짜. 응? 어, 이거 맞아. 아, 저거. 아, 죄송합니다. 와, 자연이가 갑자기 왜 꺼졌어? 불안해 그치? 네가 말 잘 들은 거 아니야? 누구한테 인기만한데? 3주년 아 진짜? 니는 뭐 해줬어? 나 아무것도 안 해줬지. 뽀뽀 안 해줬지. 아니 카페 아까 안 했어. 이거 몇 시야? 지금? 지금 6시 11분 얼마예요? 아 하지 마라. 내가 사줄게. 누나 그만 좀 하지 마라 좀. 내가 살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어. 얼마 안 나왔어. 얼마 나왔는데? 5만 원. 내가 사줄게. 내 문제 벌써. 아 좀 하지 마라 좀. 화장품 봐. 커피는 내가 살게. 네. 설명은 내가 할게. 근데 저 먹으면 5만원 밖에 안 나왔어? 와, 이거? 그거는 너무 받아줄란다니까, 맨날.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커피 한잔 먹자. 어? 이거 안 들어가. 알았다, 잠깐만. 누나, 맞다, 지금 누나. 지금 우리 시간 남거든? 너 생일 선물 아직 안 줬잖아. 어. 지금 사줄게. 그 생일 때. 어? 나 생일 5달 지났. 아니다. 아니지, 너 생일 언제였는데? 6달이다. 벌써 반년 지났나? 아니, 6달.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누나? 6월. 어? 10월, 11월, 12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데? 5달. 뭐 사줄까? 5달 지나고 생일 받는 사람이 어딨는데? 야, 백화점 없나? 하나 사줄게. 어디 가지? 아니 세상 좀 추천해주세요 여러분들. 나 오늘 키링 사줄라 했었거든 누나한테. 뭐? 키링. 어 키링 있다. 멋진 걸 사줄라 했지 누나. 명품으로. 키링 화정이가 명품 사줬는데. 진짜? 어. 아니 뭐 사줘잖아. 속옷은 무슨 속옷이고. 그냥 커피 먹자. 나 커피랑 커피 먹자. 어디? 어, 어디 있네. 커피나무? 커피나무. 사장이 내 팬이다. 아 알았다 알았다. 여기가? 아니 집
했다고. 아니다. 티볼리가 니 칠했다. 소유 놈 아니다 티볼리. 오, 오, 누나 미끄럽다 조심해라. 오, 씨. 오빠 너무 미끄러운데? 싫어. 오, 대박. 아, 주문 저기서 하는 거네요. 나무구나. 야, 나무, 나무한테 와서 미안하다. 아니다, 아니다. 나무야. 뭐, 잠깐만 들어오고. 아, 나무야, 나무한테 와서. 테니까 몰라, 이놈아. 아니. 내가 괜찮나? 야, 배부르다고. 아, 죄송합니다. 누가 먹을 건데? 어? 뭐 먹을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나는 따뜻한 녹차. 따뜻한 녹차예요. 그냥 녹차. 녹차 라떼. 네. 녹차 티팩이요. 네, 네. 예. 예. 얼마가요? 여기요? 데크 다운이야? 네, 금방 나와야겠네. 다음에 이거 해봐. 뭐? 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왜? 따뜻한 거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따뜻한 걸 안 먹지?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얘. 그게 무슨 말이고? 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디로 가? 아니, 다 받아서 올라갈래? 어, 대기 해야지, 대기. 앉아, 앉아. 저기, 저기 앉아. 너무 춥지 않나? 저기 앉아. 백한비 사람도 모이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강남이요. 제 나발이요. 무슨 나왔나? 우리 거 아니다. 무슨 나왔다고. 넌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태웠네.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야. 여러분,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지 않나요? 아, 예, 도, 뭐야, 연방 팬분들 어서오세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시키지 않나? 무슨 거 시켰나? 아, 그냥 아메리카노 시켰어? 아이스라고 말했지 싶은데 아닌가? 아이스 시켰대. 갔다 왔나? 어디인데? 온다 했어봐. 어, 어디인데? 너 뭐지? 다시 보기, 아, 아이스라고 했나? 아이스라고 말한 것 같은데, 아닌가? 나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 하거든, 진짜. 아메리카노 주세요, 안 한다. 저는 근데 왜 맨날 아이스밖에 안 먹냐면. 뭐라 물어봐. 그거 물어보면 되지. 아가씨. 어? 저는 이제 또 왜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만 먹냐 하면 아무한테 말씀 안 듣는데 말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뜨거워서 좀 더 콜라고 네, 그렇지만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똑똑하고 진짜 레알로 아 뜨겁다 네?
그거는 화씨 갔나? 언제 오지? 여러분들 장난인 거 아시죠? 가방은 가인이가 사줘서 누나 진짜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할 거거든요. 1초부터 드릴게요. 네. 다음에는 백필 메이크업을 나올게. 아따 스타벅스 가면 그러네. 커피 하면 괜찮네. 백필도 똑같이 호랑이 백필이야. 아 탄산음료 11개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남는 10캔이나 남캔만 쏘고 남으신 한 개 정도 있으시면 제 방에 좀 한 번씩 해가지고 피드백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새 방송 열심히 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선생님 아 슈기 남친님이도 한 개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슈기 남친이 남친이면 아, 평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도안나 선물 사주고 싶은데 뭐 사줘야 되지? 나 맨날 까먹어. 진짜 사야지, 사줘야 되는 거 사는 거 생각하는데. 딱 그 저번에 마음 먹었을 때 딱 샀어야 되는 건데. 아, 살 게 없다, 막, 진짜로. 아,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옷 싸줄까? 당근 차려줘, 좋아라고? 니 정신있는 차려라, 이 새끼야. 속옷 차라고 하는데. 막 속옷은 좀 그렇지. 남자가 여자한테 속옷 주면, 뭐, 한 판 할래? 막 이런 말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아, 끼우나왕님, 꼭 감사합니다. 왜요? 그런 뜻이라 카드. 한번을 거 뭐야? 뭐 철권이요? 철권 왜요? 뭐? 철권 탱크 팀 매치 한판 할래? 서고 신발 사줄까? 야 신발도 괜찮다. 아 진짜 요즘 부담스럽네 진짜. 윈도 옷창 뚫려 있어가지고 와. 숭숭거리면서 막 존나 지나가네. 네가 아 이게 싫으니까 그렇지. 근데 뭐야? 그게 어떻게 그게 뭐 다시 다시? 뭐 하냐고. 오 김규 나와 김규 나와. 좋단다 좋단다 좋단다. 이거 무슨 장난이야? 진짜 아니야. 뭘 줄 거야? 나를 가만히 있을게 바래 있나 봐. 아니 어떻게 이게 무슨냐고. 울어가지고 묻혔네. 아 오늘 좀 포커죠. 일찍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일찍 끝나면 집에 와서 방송하는데 12시간 끝나보면 집에 방송 듣기 싫다니까. 너무 시켜 키니까. 그리고 오늘 용리 형 방송 봤는데 봉준이 형 왔다고? 어디? 어디 왔는데 봉준이가 어디? 없는데? 봉준이 챙기셨어? 아 너요? 짜라 좋네. 김봉준도 더 되지야라고 하시는데 어떡하라고 이건데. 네. 얼굴은 더 낫다 아이가 더 살쪘어. 가방 자랑 안 합니다. 다 방송받는 게 그냥 드립이죠 여러분들. 자랑 안 합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요거 단추 있어서 그렇게 떼지, 떼진다, 이렇게. 몰랐죠. 그렇게 떼지고 떼지거든요. 와, 조율사 형님 337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율사 형님.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꼭 보고 사러 가자 하시는데, 형님. 폭포 3회까지 고정해. 너 팬들 폭포가 나가는 건 너 싫어한다. 왜? 어? 지금 몇 다고. 가방 어디 꺼냐고요? 보자. K. KNY. 어? 강남역. 강남역 지하상 갈 거예요. 오, 와, 드림 많이 들었네. KNY. 옛날이었으면 바로 모르는 사람 다 얼렸는데. 괜찮네. DDM 아니라 DDM 오는데. 동대문. 아, 동대문. 근데 나, 나도. 이번 년도에 가방 한 개 살라고. 왜냐면 사달라 해라. 결혼식 가니까 내가 계속 될 게 없어서. 누나가 혹시 내가 생일 선물 사준다고 해서 지금 가방 산다고 이렇게 던지는 건가? 좋다. 어디가? 구찌 가방 있잖아. 근데 아, 근데 어디? 어떻게 구찌 가방 어떻게 냅니까? 이런. 리바이스 매니저. 구찌 가방 있나? 아, 그럼 너 좀 질겨질 때쯤 가야지랑 바깥으로 써라. 아, 고강도 그것도 안 좋잖아. 나 한 번도 밖에 들고 다닌 적 없어. 그럼 근데 너. 야, 근데 안 해. 집에서 막 맨날. 집에서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집에서 한 번씩 모일 때. 한 번 매본다. 후방에서 한 번씩 매본다. 괜찮지. 아니, 누나, 생일비 사줄게. 사러 가자. 아니, 에르메스는 진짜 오빠야. 에르메스는 뭐 1, 2천 한다대. 에르메스가 막 1000짜리 없다. 하면? 1800 이상이다. 1800? 내 차 값이 1800원인데. 1800원? 네 차? 1800만원이거든? 진짜? 그래. 새 차? 중고. 진짜? 이 차 뭔데? 산타페. 13년 18만 킬로. 진짜? 그래. 13년 18만 킬로? 8만. 13년식인데 14년형. 8만 키로. 무사고. 내가 사고 보냈다. 저번에 그, 와, 사원에 가고 감가 줬는데 너 원래 가면 무사고라서 감가 안 되거든. 저번에 치킨 먹고 치킨 먹다가 박았다, 아이가. 아, 옛날 치킨 언니가 박았다고 했지? 그래. 시스루라 가지고 이제 잘 안 미니까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물었잖아. 체인 났더니. 원래 몸에 좋은 여자 손에 본보다 그렇게 되는 거 맞다, 진짜. 진짜. 오징어 냄새 차라고 하는데 쓰레기 냄새로 덮었다. 아니, 얘 좋은 차 아우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내가 막 이거 어디다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도서사게 버리면 된대. 그래서, 어? 그래서 도서사 발 밑을 봤는데. 상남자 아이가. 상남자 아이가. 언제 쓰레기 공장이야? 상남자 아이가. 도서사게 쓰레기장이야. 도구는 도구로 시작한다. 아, 생일선물 사러 가자. 제가 사줄게. 아, 나 너 치킨 한 사주고 싶어. 뭐 사줄게. 가격 정해줄게. 50까지 된다. 에이, 아, 진짜. 50까지 된다. 보아는 더 50까지 쓸 수 있어. 진짜 50은 내가 좀 좋다. 괜찮다. 49만원. 49도 괜찮다. 원래 한 50 정도 하면 지갑 정도 한 4, 50 하잖아, 아닌가? 지갑은. 여자 지갑은 진짜 비싸다. 남자 지갑이. 하나 만들어. 신발 사줄게, 누나, 신발. 신발 사라. 그래. 여기 있는데, 신발 가게. 있나? 강남역에 신발 가게 있어요? 레스모어 이런 거 별로잖아. 좀 골디샵 있는 거 아니지? 올리브영은 여러분 상품권 없어요? 안 그러면 올리브영에 상품권 20만원씩 줘요. 그게 뭔데? 음식점 아니야? 올리브영. 음식점. 올리브영 음식점 아니고 막 화장품이랑 그런 거 있대. 맞아. 어딘데 올리브영? 여기 있던데. 상품권 달라고 하면 파나? 아, 그냥 현찰로 줄게.
거랑 현철이 똑같잖아. 아니야, 왜? 드럭스토어는 그리고 나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품은 왜 주는 거야? 현찰로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아니 상품권 일단은 수단이기도 한데. 아니면 내 비하인드 수단 줘. 내 고3 때인가 여자친구 있었거든. 생일 선물 뭐 주고 하길래 내가 돈 벌어 넣어 이렇게 봐. 진짜로 현찰 얼마? 50인가? 뭐 고등학교 때? 그래. 고등학교 때 무슨 50만 원이 어디 있다고? 50인가 30? 부자가 가가 세뱃돈 200몇씩 받는다. 나 계속 부자다 그러네. 어, 가 세뱃돈, 부자다. 세뱃돈을 그렇게 받으면 아니 가라는 그래. 영상 보고 있는데 집 구석 바닥이 대리석이 돼. 나는 집이 많은 줄 알았다. 아 근데 그러면은 진짜 부잣집이야. 어 맞아 맞아.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 신문사도 무사랑 그런 게 있다. 세뱃돈을 막 그렇게 받으면 부잣집이야. 서울 가수하라고 생각하는데 마 야동 봐라 이 새끼야. 좀 이런 거 좀 하라 하지 말고 이 새끼야. 누나, 가자, 가면. 그럼 어디로? 응? 어, 일단, 저기. 아, 이제 눈 붙였네. 아, 여기 뭐 있네. 여기 남짓 거 봐. 아, 저, 저기는 보세요, 이거. 아, 근데, 나는, 양을 더 좋아한다. 양이 뭔데? 그러니까, 기본 것보다. 아, 질보다 양? 질보다 양. 오케이, 가자. 나는 질이, 나는 질을 좋아해. 난 질을 높이는 걸 좋아해. 질. 왜 질은 아니다. 보세요. 쭈! 누나 조심해래. 너 조심해래. 신발도 봐라. 비싸면 만원. 어허? 그냥 메이크업 발이잖아. 봐라. 그냥 나 안 자빠지는데. 뭐가? 봐라. 나 안 자빠지네. 괜찮네. 아 신발을 잘못 신고 나왔나. 아씨. 누나 어디로 갔고? 신발 가게 없나? 근데 내 신발 며칠 전에 샀다. 뭐 샀는데 신발? 아 그쪽에 가자. 아 누나 여기를 살 거 없다 이거. 그냥 옷 사면 되지. 어? 욕설 사자고. 원래 맨투맨 같은 건 남자 옷집. 너는 제일 비싼 게 왜 1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남자 옷집이. 아니 화장품 사라.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사라. 아니면 카카오 프렌즈에서 라이언 이런 거 사든가. 아 저긴 아니죠 여러분들. 필라? 아니 여기 그 옷 파는 데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 나 필라 좋아한다. 필라 제일 예쁘다 하대. 선글라스 필라라고. 네, 들고 있다. 예쁘지? 응? 어, 괜찮, 어, 괜찮네. 너 큰 길로 가보자. ABC마트 갈래? 패딩도 필라다. 진짜? 어. 너무 나요. 요새 패딩, 요새 필라 유행이에요. 요새 필라, 필라. 진짜. 오 기운이다 기운. 안녕하세요. 네. 아. 오 저 사람들 진짜 예쁘다. 어? 저 사람들 진짜 예쁘다. 오 기운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눈빛 한번 빡 주니까 오 신규님이다 이렇게 했잖아. 봤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예. 네. 오 기운이다 하면서 방울 써서 눈빛 한번 팍 주니까 이제 오 신규님이다 이렇게 했잖아. 맞지? 너 절로 가볼까? 이거 뭐 맞네. 카카오톡 아니다. 이거 뭔데? 어? 어때? 카카오 프렌즈다. 그래, 카카오 프렌즈. 귀여운 거 많대, 누나. 어, 가보자. 그래. 왜? 어? 왜? 아니, 내가 이 커피 안 먹거든? 그러니까, 기훈아, 그럼 만든다 하는데? 방송에서 말을 못 하겠고, 누가 표정 개 웃겨. 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어, 저 있네. 예. 아, 누가 그거 나오는데? 어? 아, 존나 웃기네. 뭐 살았나? 옛날에 뭐, 키메이에서 촬영했었는데? 플라스틱 패트. 여기 촬영 안 되나? 오, 귀여워, 라이언.
아, 누나 여기서 선물 사줄까? 안 된대, 촬영? 나는 근데 저번에 했었거든, 맥킴이 형이랑. 아, 진짜? 맥킴이가 누구야? 맥킴 형. 아, 맥킴이 형.